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죠.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이나 삶이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 너무 한 장 넘어가면은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21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과 거의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외치지만은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잘 풀리고 조금만 잘 되면은 자행자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이 말씀은 보면은 똑같은데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거 보면은 지역에 따라도 다르고 교파에 따라도 다르고 이 남자에 따라 다르고 여성에 따라 다르고 할아버지에 따라 다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고 젊은이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은 그러지가 않는데 우리 인간의 표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표현이 그대로 예수 믿는 모습에서도 말씀을 실행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늘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썩은 뼈와 송장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야 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이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 마당만 밟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교회 못 나오게 법적으로 딱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꼴이 보기 싫었으면은 마당도 밟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7장 6절이라든가 21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과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일어난 사건이 우리 과연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지 멋대로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과 그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그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도 현대적인 시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조명을 해야만이 올바로 살아갈 텐데 정말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이 율법은 다 이루었으니까 십일조를 안 해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요.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기가 아까운데 안 냈으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근데 이제 안 내도 된다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하고 그렇게 안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그를 어떤 잘 믿었대. 교회 잘 나오고 그랬는데 닥터가 그렇다는데 어디 그 테이블 듣고 십일조를 안 내기 시작하더래요. 십일조를 안 내기 시작하더만은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토요일부터 놀러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온 가정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의 귀에 들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뭐 메시지 전할 필요가 없죠.
성경 읽고 네 좋은 대로 해석하고 네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은 뒤에 오는 자들의 그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로 전하고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저는 못 봤어요. 할머니로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이래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하는 자로서 이 먼저 믿는 자로서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거기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삭이 장성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갈 만한 정도로 장성했는데 아브라함을 밀치지 않고 순종해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다. 얼마나 좋으냐. 그것은 그 시대의 단면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벗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갔다 다섯 발짝 못 가고 하나님인데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 시대 때 그 족장 시대 때는 즉시 벌을 내릴 때도 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삭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도전 못하는 거예요. 이 서열들이라든지 뭐 서자라 그러죠.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요. 진짜로요. 대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할 때 묘사 지낼 때 이래 보면요. 서자들은 이 몇 층이 이래 되거든요. 절대 정실 부인 자식하고 서자하고 같이 못 써요. 뒤에 밑에 선다고요. 제사 지낼 때도 문 밖에서 제사 지낸다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아버지의 부권이 엄청났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과 친구인 아브라함을 밀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간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은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벗이라고 칭해요. 신약 성경에도 딱 내가 친구다 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 게 딱 나사로 한번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구약에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존귀한 자인 아브라함이 벗이었고 신약에는 보면 조금 떨어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천하게 보이고 성공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했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깔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애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러서 사명을 주신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다라고 볼지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는 예수님 보고도 그랬어요. 야, 공부도 안 했는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째 글을 알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 무식한 사람이 기탄 없이 말을 하네, 이런 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이미 사용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에 거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 삼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도 삼손이 행했던 것처럼 놀라운 복음 사역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고도 내 생업이 걱정돼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임할 때에 153마리를 잡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고 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사사기 3장 10절에도 보면은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죠.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할 때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삼손 혼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18절이군요.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큰 구원을 베풀어 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삼손이 이 당시에 당면 과제는 목마른 물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도 갖는 것도 아니고 당면 과제를 향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분들, 제가 맨 처음 설교할 때 이야기한 예화인데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둘이 친하대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볼 때는
내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영어도 더 잘하고 뭐 공부도 내가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할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김정환 목사님 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한 40분 정도 한다니까 아니라고 나는 5-6시간 한다고 그 기도의 차이 기도의 차이 물론 능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탤런트의 차이도 있으시겠지만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책이다. 이 기도를 응답받고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저렇게 저는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본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기도가 없었다면 이 삼박자죠. 세 개의 축복이 하나는 미싱하는 거죠. 첫째는 형에게 장자권을,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그 다음에 완성된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위대한 족장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사명받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옆핑계 좁핑계 대고 마지막에는 나는 말을 잘못해서 못합니다. 여러 핑계 됐지만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두 번의 40일의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네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당면 과제가 있을 때 삼촌처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기도의 책이요. 기도의 응답의 책이요. 그 응답받은 것을 실천해 살아가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엔핫고레 부르짖음의 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하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정말 가라앉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이든 가정의 문제든 특히 요즘 보면 뭐 교회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미국에도 그러고 한국에도 그러고 이러는데 이 교회 당면 과제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우한 폐렴이라든지 이 모든 당면 과제를 이 삼손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엔핫고레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